그 종토방의 느낌이 지금 유튜브 창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아니 아, 종목을 가지고 토론하셔야지 사람을 가지고 토론하세요. 종목으로 토론하지만 약간 분노가 담겨. 아 저희 주제가 뭐 이렇게 분노가 담긴. 아 그렇죠. 왜 2030이 주식 투자에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냐라는 거는, 그런데 저는 과열인 거 알고 있고 곧 떨어진 거 알고 있고 알면서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간절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본인들은 굉장히 성공을 하셨나요? 어이야 하고 싶다. 저 아시면 되죠. 제 편집이고요. 네, 피디처 코멘터리 세 번째 시간 주식 영끌 B2 청춘 보고서를 만든 두 PD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서정훈 PD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영준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성주입니다. 네. 네, 하여튼 이번 편을 사실 이제 취재하시게 된 계기가 뭐냐, 도대체 이 방송 왜 만들었냐, 이것도 사실 유튜브 댓글에 많이 지금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 이 방송. 뭐 혹시 이거 뭐 주식 폭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냐, 혹은 주식을 띄우고 싶어 하는 거냐, 이런 좀 공격적인 댓글도 있는데. 아, 저희도 이제 공매도 세력이 된 건가?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방송을 이용한. 지금 아, 코스피가 다행히 방송 이후 코스피는 1%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지 시각. 아, 의도한 거였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뭐 작년 연말 아니죠. 작년 중순부터 계속 연일 기사가 나왔고, 2030에 해당하는 30대인 저로서도 주변의 친구들과 항상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어떤 열풍 광풍을 떠나서 아, 이건 좀 사회적으로 뭐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현될 수 있다거나 아니나 다를까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혹자는 부정적으로 혹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목에 2030이라는 숫자를 넣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선배님 친구들도 다 아시지만 굳이 2030이어야 한 이유. 그러니까 저 같은 40대 이상은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에요. 이게 10년에 한 번씩 본 패턴이고 저희가 전혀 새롭지 않다. 저희가 봤던 게 99년도에 봤던 거고요. 2008년도에 봤단 말입니다. 거의 10년 주기로 봤던 거고 이건 패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 저희가 알거든요. 근데 2030 분들이 이렇게까지 열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방금 좀 놀랬던 거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2030 세대가 투자를 주식 투자에 엄청 뛰어들었다라는 건 저도 아는데, 왜냐면 뭐 저나 저기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도 좀 놀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잃고 있으니까 약간 위안이 된다? 아, 잃고 계십니까? 아니 전 이 화랑장에 인터뷰 좀 하시죠. 이 화랑장에 잃고 있다는 한 사람이 있다면 되게 여러 그 사례자들을 만났잖아요. 되게 사례자 구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 만나시게 됐을 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을지. 주식 투자 저도 어렸을 때 주식 투자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정중하 씨가 맞아. 전중하 씨가 그거 전업 투자자 아, 하다가 항상 말아먹어 가지고 이순재 아저씨 혼나고 막 그 캐릭터에서 항상 엄마한테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 맞아.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해도 독립 못 하고 아버지한테 얹혀 사는 전업 투자자. 그렇죠. 그게 이미지였죠. 어떤 무능력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유수의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와서 그거를 나의 기술로 발전시키고 실제로도 이게 수익이 더 좋다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그 모습이 노동 가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 여기 선배님은 60억 버신 분을 또 직접 그러니까 만나셔 가지고 그 워낙 유명한 그 네. 개미 개인 투자자 슈퍼 개미. 그렇죠. 만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 일단은 뭐 솔직히 PD로서는 아 이런 분을 한번 또 이런 아이템에서는 뭔가 굉장히 성공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이제 꿈이잖아요. 처음엔 좀 많이 놀라셨나 봐요. PD 수첩에서 전화 오니까. 내가 혹시 그 잘못을? 사실은 저희 방송 나가기 전전날까지도 네. 저희의 그 방송 방향에 대해서는 못 믿어와 하셨어요. 아.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아. 저는 그게 나쁜 방송은 아닌데. 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다른 수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PD 수첩이라고 그러면은 네. 아, 약간 긴장. 거긴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데 아닌가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의 섭외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방송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방송이죠. 근데 사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본인은 작년에 60억을 벌었는데 이제 약간 불안하다? 그런 또 뉘앙스 얘기도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말씀을 하셨던 거는 뭐 아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도 이런 세 번의 큰 이 파락과 거기에 이어진 폭등과 또 하락 이런 것들을 보신 분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아마 같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아, 자기의 그 젊었던 그 시절의 경험, 네. 그때 경험이. 이분이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작년에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배운 분들은 다 상승장에서 배우신 분들이에요. 상승장은 뭐를 사더라도 얼마나 오르냐의 문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그게 본인들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그랬으니까. 보통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구성하다 보면 맨 뒤에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을 좀 놓잖아요. 배치를 하잖아요. 네. 구성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됐지만 이제 이분을 후반부에 배치 맨 뒤로 한번 몰아볼까도 생각을 했던 게 찐 무게감이 느껴진다랄까. 어떤 전문가의 뭐 몇 퍼센트가 이렇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산전수전 겪은 그 지금은 잘 사는 형아의 그 느낌이 되게 진실성 있게 다가왔었거든요. 그 주식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워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 계좌를 까는 거는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좌를 사전 이미 공개를 하셨던 분을 저희도 섭외했던 거예요. 솔직히 저희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재산이 한 3천억 정도 된다. 믿으시겠어요? 아, 예, 안 믿죠. 코 오팀이죠. 까야지. 근데 이분 어쨌든 본인 계좌를 어쨌든 방송에서도 공개를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일종의 검증을 저희는 한 거죠. 왜냐면 앞에서 봤으니까. 이제 350개 정도의 종목을 진짜 다 사서 그거를 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사고 팔고를 하신 분이 나왔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댓글에 많이 있었어. 실제로 본인 친구나 본인이 이제 댓글에 등판하시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일단 사실 이제 그분은 이제 모 주식 그 사이트에 본인의 매매 일지를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자기의 매매 일지 다 공개하신 거죠? 그거를 올해부터 올리셨더라고요. 올해부터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올리시고 이랬는데 뭐 저도 뭐 주식을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는 방법 자체까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봤는데 좀 많은 종목을 매매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좀 독특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쪽지를 보냈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응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됐죠. 근데 그분의 어떤 이제 매매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에 대한 이 댓글 속에 약간 주식 종목 토론방 같은 분위기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좀 이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식 투자에 굉장히 정립화된 어떠한 모범적인 이것은 무조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뭐 방법적인 것보다는 그분 파트 맨 마지막 그 나레이션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두려운 건 빚을 떠안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그게 뭐 손익이 됐든 그러니까 손해를 보든 이익을 봤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20대의 이야기로 좀 봐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설문조사 저희 그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설문조사 중에 전 기억에 남는 그 항목이 너 주식 투자 왜 하냐 라는 질문의 1번 대답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살려고. 그 대답이 이제 2030 세대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주식 얘기를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목이 2030 연글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부동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가 2030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2019년도부터 이 주택 가격이 엄청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그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또 제가 만난 친구들도 다 2030 친구들이 그 부동산 아니 주택 이야기를 했었고 아파트 이야기를. 그렇죠. 부동산 사실 뭐 이제는 어떻게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아파트 서울 주택 평당 2천을 다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서울의 전 구가.
이젠 뭐 감당할 수조차 꿈꿀 수조차 없으니까 부동산 때문에 절망하니까 주식에라도 가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치? 저 유튜브에 이제 보시면 저희 채널에 질문하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뭐 댓글에다 하셔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 알파원님 그래서 피디님은 주식 안 하시나요? 하셨는데 예 전 안 합니다. 아하 펀드합니다. 약간 안정지향적 헤지펀드?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주식을 예전에 한 번 해봤어요. 네. 근데 떨어질 때는 견딜만해요. 주식이라는 게 아, 아니, 물론 이제 많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때는. 보통은 손실을 못 견디는 아니요 떨어질 때는 오를 거라는 희망이 생겨요. 어 약간 어 그러다 이제 이게 올라요. 좋잖아요. 응? 어. 오르니까 막 10원만 올라도 지금이 고점인가? 이게 아 올라서 불안한 거예요? 어. 어 지금이 맞는 거야? 지금이 혹시 고점 아닌가? 어. 지금 한 여기 2만 원이라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날. 어. 하루 종일 이제 그거 HTS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게 신경이 쓰여서 네. 펀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펀드가 또 열풍이 이제 분 거예요. 네. 그 유명한 미래에셋의 뭐 인사이트 펀드, 예, 뭐 미차솔. 아, 그 약간 저 약간 상처가 있으시겠는데요? 상처가 있죠. 되게 송민 PD님 주식 하세요? 하, 이게 너무 깊은 한숨이 뭐. 제가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제가 저는 아까 고점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고점을 거의 고점 근처에서 팔았어요. 수익 실현한 거죠. 아싸 잘했다. 근데 왠지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날도 올라오고 그 다음 날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더 올라가겠네. 나 이만큼 수익 실현도 하고 했으니까 아 이거 이쁜 내 새끼 이러면서 아 다시 타야겠다. 다시 올라타는 순간부터 떨어지지. 올라 그게 놀락하면 타면 떨어져. 어. 그 고점 저점이 어딘가인가 보다도 고점이 어딘가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 그 한번 수익 실현하면 그 정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야 되는데. 어. 아 미련이 남아서. 에이, 더 오르더라고. 혹시나 해서. 어. 더 오르니까. 이따가. 어. 어. 그 지금 프로그램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 저기 몇천 원에 샀다가 몇만 원대에서 팔았는데 몇십 갔더라. 모르겠어요. 저희 이거 취재하고 이러면서 저희 여기 PD수첩팀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 아 다들 하나씩 아픔은 들고 갖고 있구나 지금. 네. 아픔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비밀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하, 그랬습니다. 아하. 자 또 이번 방송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뭐 PD수첩을 시청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흐름을 조망하는 맥락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정한 현상을 제대로 해석해서 시청자들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위해 정말 보배같은 시사고발리 탐사 프로그램인 단순히 2030 주식 투자자들을 비난하거나 띄워주는 게 아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와 혹시 친구분이 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대피를 여기 있는데 이거? 이거 저희 프로그램 소개에다 그냥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운 댓글이라 아, 하여튼 네, 너무 잘 봐주셔도 감사합니다. 아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와 관계자는 아니다. 아 참 이번에는 약간 기계 같진 않았나. 아 워낙 이게 전편을 했던 PD님들께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많이 하던가 뭐라고 하던가 누가 그래도 잘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거는 삐 했는데 나중에 따로 찾아가서 큰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그 칭찬의 곡이 말해도 있었지만 뭐 그게 제일 쉬워요. 2030 주식 투자자들을 비난하거나 띄워주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얼마나 비난하려면 비난하기가 좋습니까? 경험도 없고 이런 걸 이제 못 봐서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다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그러면은 이제 집도 사게 될 수 있고 그럼 중산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들었고 저는 뭐 딴지주가 없어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2030 세대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것이 꼭 주식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2030은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주식을 한다. 뭐 못 겪어봐서 그렇지 아니다. 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뭐 그리고 그것이 뭐 누구의 뭐 투자법이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저는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하러 그렇게 서로 그런 이야기 하셔서 뭐해요? 그렇죠. 이게 2030이 뭐 떼돈을 벌려고 1억 천금을 노려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느낌인 거죠. 어쨌든 그거를 이제 지적 방송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셨던 거고. 제가 아는 한 주식은 투자예요. 근데 지금 투기가 됐잖아요. 재테크를 투기로 해야 되는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송 PD님. 네, 막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지금 2030 세대의 이 B2 영끌을 되게 비난적으로 말씀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있죠. 네, 당연히 있죠. 근데 그분들이 너희는 잘 몰라서 그래. 야, 그거 떨어지는데 왜 지금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거 뻔히 보는데 왜 그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과열인 거 알고 있고 곧 떨어진 거 알고 있고. 근데 알면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만큼 간절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빨리 좀 더 부를 축적해야 되고 이 양극화를 따라잡아야 되고 어떤 그런 간절함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요번만큼은 좀 잘 안착이 돼서 조금 건강한 경제 구조로 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한 희망을 좀 품어봅니다. 주식 투자자니까. 아 본인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 제가 2030인데. 아 그렇죠 2030인데. 네. 여기는 이 대상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늘 하는 건데 구독 좋아요 좀 멋진 포즈로 한번 날려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이거 구독 구독은 이렇게 하나?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다고 올라가나요? 올라가. 솔직히 올라가. 에이 말도 안 돼. 올라가. 내용이 재밌어야지. 올라갑니다 진짜로. 진짜.